그분들은 생기가 전혀 안 들어오고 생기가 완전히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 살았다 죽었다는 그 생기, 생명 에너지 또는 생명력이라고 여러 가지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살았다 죽었다는 결국 그 에너지에 생명 에너지를 내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가능할 수 있어요? 죽었던 것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무엇만 받으며? 생기만 받으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이상해. 그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계에서는 옛날부터 죽음은 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이후에 다시 어떤 생명현상도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은 죽음으로서 다 끝난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30, 40년 동안 현대의학 그 병원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관찰하게 돼서, 분명히 죽었는데 응급실로 어떤 환자가 실려왔어. 그래서 실려오자마자 어떤 상태인가를 보려고 진찰을 해보니 죽었어. 맥박도 안 뛰고 숨도 안 쉬고, 뭐 죽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숨 안 쉬죠. 혈압 재봐도 혈압도 안 나오지. 맥박도 안 뛰지. 뭐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확실히 알려면, 눈을 까보면 알아요. 눈 까보면 눈동자가 어떻게 돼 있어? 확 열려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밝은 불빛을 착 비치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반응해서 쫙 오므려들어요. 그 죽은 사람은 반응,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 확인서에 확인서를 쓰고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죽었다. 사망 원인은 이런 원인인 것 같다. 그래서 의사가 사인을 적어요. 그럼 끝났죠. 그렇죠? 죽었다는 것을 잘못 오진해가지고 안 죽은 걸 죽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세계 각지에서 이런 분명히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을 현대 의학계에서 그런 현상이 자꾸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에서도 이게 보고가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명칭을 붙였어요. 자동 소생 현상. 자동 소생. 영어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왜 그렇게 이제 그래 놓고
의학계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 왜? 여러 동물들이 분명히 어떻게 얼었어요. 꽝꽝 얼었어. 얼어서 죽었는데 녹이면 살아나는 거를 여러분 혹시 본 일 있어요? 예. 네. 일상생활에서 자연계에서 가끔 가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상태예요. 분명히 꽝꽝 얼어서 죽었는데 녹여서 녹여보니까 살아나요.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핸드폰이 꺼졌어. 켜보니까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그럼 핸드폰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 전기가 완전히 나가버렸어. 완전히 방전되면 핸드폰 꼼짝도 안 해요. 죽은 거예요. 기능을 완전히 못 해. 그래서 뭐, 지금 급하게 내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뭐, 핸드폰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래서 뭐 핸드폰 놔두고, 볼일 보러 나갔어. 한 2시간 볼일 보고 집에 돌아오니까, 핸드폰이 뭐예요? 살았어. 왜 살았어요? 마누라가 충전을 해줬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어저께 강의 시간에, 우리 인간도 물질적으로 보면 무슨 제품에 불과하다? 네, 전기 제품에 불과해.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에 전기가 안 통하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전기 없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일단 자 그 중환자실에서도 모니터를 다 붙여놓죠.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 뛰는가 뛰고 있으면 아, 저 환자 꼼짝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살아있다. 왜? 전기가 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기가 나가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터서 난리야.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다시. 그래서 전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으로도 전기가 나가버리면 인간은 죽었다가, 그 다음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뭐예요? 살아요. 자, 그런데 인간의 몸을 통과하는 이 전류를 생체 전류 혹은 생체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인간의 몸을 통과하는 전자기파는 결국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자, 이제 위대한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냉동 금붕어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가면 금붕어가 얼었다가 살아나는 동영상은 많이 있어. 그건 누구 책에도 나온 줄 아세요? 이어령 교수의 책에도, 이어령 교수가 어떤 책을 썼냐고 하면,
아마 그 책 쓴 이후로는 그 책이 마지막 책일 거예요. 한 5, 6년 전인데,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보면, 그 책 맨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 생명이란 것이 참 놀라운 것이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6.25 전쟁 서울 수도가 수복이 되고, 이제 자기 피난 가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그때 막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업 전선, 초년병인데 부인하고, 월세빵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때 난방도 잘 안 되고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도 얼어. 방 안에 있는 요강도 꽝꽝 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때는 삭막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하도 삭막해서 금붕어를 키우자. 그래서 이제 금붕어를 키우면서 보고 있는데, 하루는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깨보니까 어항이 얼어버렸어. 금붕어가 뭐야? 완전히 얼었어. 그래서 저걸 묻어줘야 되겠는데, 그럼 어항을 깨야 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물이 녹으면 금붕어를 꺼내서 묻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그날 낮에 날이 풀렸어. 그러니까 금붕어가 이제 그때부터 이분은 이 이어령 씨는 생명이란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이 생명이란 게 뭔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답이 없죠, 답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전기 제품은 전기라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 전기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제품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서? 전기가 들어가서 작동을 시켜요. 근데 우리도 완전히 생물학적인 견제에서 보면 전기 제품이 확실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생명을 다른 말로 또는 생기 또는 생명 에너지 또는 생명력 뭐 이렇게 하고 이 그래서 생명은 무슨 제품이에요? 그 우리는 전기 제품이지만은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제품보다 한 차원이 높은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다.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가 내 몸을 통과하는 생명 생체 전자파를 조절을 해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생명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생명 뭐예요? 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과
생명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서로 분리할 줄 알아야 돼. 전기와 전기 제품을 우리는 당연히 분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생명체는 우리가 분리하지 않습니다. 생명 그러면 뭐예요? 생명체를 생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생명들, 뭐 여러 강아지도 생명이고 모기도 생명이고 개미도 생명, 그렇게 불러서 우리가 큰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에너지, 즉 생기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혼란시켜버렸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화가 나가지고 새로 산 테레비를 뭐요? 때려 부셔버렸다. 그러면 그게 뭐 죽인 거요? 테레비 죽인 거야. 전기 죽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기 한 마리 잡아서 죽여놓고, 뭐 죽였다 그래? 생명 죽였다 그래. 생명체.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기라는 생명체를 죽인 것이지, 모기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테레비 부셔놓고, 전기 죽였다. 전기를 어떻게 죽여? 전기는 저기 울진에서 오는데. 그래서 전기 제품, 이미 파괴돼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그 이어령 교수가 봤던, 그 죽었던 금붕어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녹자 다시 살아났던 것은, 얼었을 때는 그 금붕어 속에 있던 금붕어를 살려주고 있던 생명이, 생기가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다시 올라오니까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왜? 여러분의 핸드폰이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 한두 시간 볼일 보고 돌아오니까 다시 살아있다는 것은 우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아내가, 우리 남편, 핸드폰이 죽었구나. 다시 전기를 주자. 그래야 살아나지. 그래서 우리 핸드폰의 전기도 방전될 수 있고 다시 충전될 수 있듯이 생기도, 여러분, 생기도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기가 꽉 막혔을 때는 유전자가 생기 부족으로 꺼지잖아.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하면 다시 생기 충전이 돼야 한대. 똑같은 원리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어. 아시겠죠? 아, 죽으면 끝이야. 이거는 완전히 선입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안 썩습니다. 그렇죠? 그 생명체가 새로부터 생기가 나가버리면, 그래서 이 생명체가 죽으면 그 죽는 순간부터
썩어요. 그렇죠? 왜 생명이 있을 때, 생기가 있을 때는 안 썩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 썩는 것은, 이 환경 속에 부패 박테리아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면역세포 안에 이 부패 박테리아들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생기가 와서 그 유전자가 켜져 있는 동안은 절대 부패할 수가 없어요. 왜? 부패 박테리아가 억제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죽었다! 생기가 뭐예요? 막혔다, 끊겼다, 이제는 더 이상 생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탁 꺼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 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부패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기가 있으면 썩지 않는다. 즉 살아 있다면 안 썩는다. 썩는 것은 뭐예요? 죽으면 즉 생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썩는다. 기억하세요. 네, 다 기억하세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계란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죠? 네. 여러분, 이 뉴스타 도시는 분들은 다 좀, 이 지적 수준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일반인들보다 이런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인데, 계란이 살아있다. 이는 여러분 입에서 계란이 살아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는 참 놀라워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란은 안 썩습니다. 라는 말.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는 절대로 안 썩는다며? 근데 왜 계란 살아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는 자가당착 속에 살고 있어요. 금방,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는다. 라고, 아, 맞다. 그래 놓고, 그 썩는 계란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그 자가당착 아니고 뭡니까? 자기 모순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깊은 곳에는 막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통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뉴스타트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통정리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이랬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 그 생각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관성이 뭐예요? 쫙,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그렇구나. 할 때 이제 힘이 꽉 있는 거예요. 자, 계란은 썩어요. 콩이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계란하고 같죠. 맞아요.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죽었다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계란하고 같대요.
콩도 썩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콩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콩은 땅에 심어서 물 주고 하면 살아나니까. 그러나, 그렇게 흙에 심고 물 주고 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콩은 썩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 때 오면 안 썩기 시작해요. 생기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안 썩어요. 자, 그럼, 계란은 어느 순간부터 안 썩을까? 그렇죠. 알을 딱 품어. 엄마 암탉의 알을 딱 품으면 그때부터는 안 썩어요. 그때부터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고, 예. 네. 2주가 지나도 안 썩고, 세상에. 20일이 지났는데도 안 썩어. 그리고 21일이 되면, 삐약! 생명이 들어왔어. 생기가 들어와서, 뭐를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콩이, 한 알밖에 안 되던 콩이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콩나무가 돼. 그게 생기가 들어와서 하는 일입니다. 놀랍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죽어 있던 콩이 생기를 받으면 콩나무가 되고, 예. 네. 썩는 계란, 썩을 수밖에 없는 계란이 생기가 들어오면, 예. 네. 병아, 예. 네. 20일이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안 썩고, 나중에 보니까 계란이 돼 있어. 아니, 병아리가 돼 있어. 예. 네. 이거는, 이 재주는 누가 부린 거예요? 생기가 부린 거예요. 그만큼 생기는 놀라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 네, 여러분, 콩도 그냥, 콩을 그냥, 축축한데 그냥 놔두면, 썩어버려요. 생기가 들어오면 안 썩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란 하나 그려봅시다. 여러분, 어저께 계란 맛있었죠? 예. 네. 우리 저기, 진짜 유기농 계란. 예. 네. 건강식 시키고, 예. 네. 야, 여기서 나오는 청계, 예. 네. 계란이에요. 이제 노른자위가 쫙 있습니다. 노른자위 보면 여기, 여기 있어요. 요거를, 뭐, 씨눈이라고도 부릅니다. 저 씨눈이 뭐예요, 저게? 네? 저 씨눈이 뭐예요? 씨눈이 유전자예요. 유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혈관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폐 만드는 유전자, 눈 만든 유전자들 쫙 모여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를 받아야 활동을 시작해요? 생기를 받아야 켜져서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유전자는 뭐에 불과해요? 물질에 불과해요. 유전자 자체가 생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예. 네. 그래서 생기와 이 물체를, 유전자를 확실히 구별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다음 뭐를 불어넣어 주신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이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 존재가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만 뭐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작동해서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여러분 깊이 보면 아주 철저하게 과학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씨눈에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계란은 죽은 계란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요. 그러면 생기는 언제 들어와? 엄마가 딱 품었을 때. 엄마가 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시켜 줄 때. 엄마 암탉의 체온이 몇 도게? 38도예요. 38도를 딱 유지시켜 주면 생기가 차고 옵니다. 네. 자, 생기가 차고. 그래서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 병아리 프로그램이죠. 병아리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해. 그래서 병아리로 변해가는 거죠. 엄마가 품다가 뭐예요? 안 품어주면 어떡해요? 팽개쳐 버리면. 안에서 또 썩어 버려요. 그래서 계란에게는 생기를 받아서 그 계란 한 개가 병아리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생기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이 있어. 그것은 38도라는 온도예요. 네, 온도. 근데, 온도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은, 온도 말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예. 네. 그거는 전란이란 게, 전란. 예. 네. 알을, 어떻게? 알을 굴려줘야 돼. 예. 네. 그래서, 어미 암탉이, 알을 어떻게 품고 있다가 한 20분 또는 30분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굴려줘요. 왜 굴려줄까? 온도를 골고루 주려고. 예,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바닥에 아래쪽으로 가 있는 부분이 뭐예요? 위쪽에서 눌러주잖아. 눌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위치를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도 왜 그 중풍 걸려서 자기 몸을 못 가누는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와서 어떻게 해줘요? 자꾸 위치를 돌려주잖아. 안 돌려주면 뭐예요? 이 눌린 부분에 이제 썩어 들어가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암탉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 왜 그렇게 알을 굴리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래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왜 굴르니? 그랬더니 근데 가끔 가다 굴르고 싶어요. 그 굴르고 싶은 마음은?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와서 달게 내 팔을 바꿔주면 굴르고 싶어요. 박수!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 닭 한 마리가, 암탉 한 마리가 병아리 하나를 어떻게 탄생시키는데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누구일까 보냐? 너희 사람들일까 보냐? 내가 왜 너희를 돌보지 않겠나? 그게 바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그 잡풀을 봐. 저거 내가 다 키우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 뭘 주고 있다 이 말이야.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란 하나도. 그렇게 암탉이 알을 굴르도록. 여러분, 와, 그렇구나. 이게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야. 그 진리가 생기와 함께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뇌파를 샥 알파파로 바꿔놓으면 유전자가 샥 회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잡아 째가지고 막 쉐레 막 그 독한 항암제를 막 주고 막 주사하고 머리가 빠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T세포 다 죽여가면서 그거는 어설픈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시도록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제가 의사로서 이런 뉴 스타트를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43년 동안 이 뉴 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와, 이런 병이 다 낫네. 이래도 낫네. 와, 이런 상황에서도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너무너무 놀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저는 그냥 막,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엔돌핀이 막 나오고, 그렇죠. 면역력이 더 강화되고, 막,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아, 생기가 나가면 죽고, 그렇죠? 그러면 썩고. 그런데 썩기 전에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물고기 제가 이 강의를 옛날에 하는데 딱 저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손을 번쩍 들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박사님 맞습니다. 자기는 이 낚시 기술이 아주 좋대요. 그래서 이 저는 낚시를 몰라가지고 이 붕어 낚시가 참 기술이 좋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루는 붕어를 좋은 붕어를 22마리를 낚았대요. 낚아가지고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붕어 매운탕을 끓여서 이제 파티를 하려고. 그래서 냉동을 탁 시켜놨다가,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친구들을 초대를 했대요. 해놓고 이제 그 붕어 매운탕을 만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얽혀놨던 붕어들을 어떻게 큰 다라이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거기에 이제 녹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나가서 마늘도 사고 뭐 파도 사고 뭐
이러고 이제 한, 그리고 볼 일도 좀 보고 해서 몇 시간 후에 돌아보니까. 녹기는 녹았어. 녹기는 녹았는데, 이것들이 전부,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못 먹겠더래요. 왜? 너무나 막, 여러분, 그렇죠. 이 충격적인 거예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다. 이건 너무나 신비롭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그런 현상을 보고 나니까, 이 붕어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준 거예요? 생기를 준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너무나 어떤 신성한, 정말 자기로서는 범하지 못할 뭐예요? 어떤 그런 영역. 여기 생각나면서. 그래서 친구들 횟집에 데려가서 사먹였대요. 그리고 그 붕어는 이웃집에다 나눠줬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냉동이 되었다가 살아나는 생물체들이 뭐예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점점 널리 알려지면서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계 한 분야로서 냉동생물학. 냉동생물학.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cryobiolog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냉동 생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죽었다는 것이 바로 끝이 뭐예요?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동 생물학이 시작이 되면서 자동 소생 현상이라는 것도 있다고 인정하게 됐던 게 의학에서. 예. 자, 그 이란에서 말입니다. 모슬렘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들은 사형이에요. 어쨌든. 싱가포르도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도 뭐예요? 마약을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팔았을 때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마약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 온 세계 각국들이 다 험악해진 이유가 뭐예요? 마약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도 이게 이제 마약이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 강력한 어떤, 그러나 이슬람 국가는 괜찮죠. 그래서 어떤 마약, 37살 먹은 청년이 마약을 하다가 체포가 돼서 교수형을 받았어. 그 교수형을 받으면 이제 사망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의사가 정부 의사가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의사가 둘이서 사망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두 의사가 사망 확인했어. 그래서 이제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24시간 이후라야 인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안 냉동칸에 넣어놨어. 그래서 이제 2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받으러 왔어요. 와서 이제 서류를 쭉, 그 시신을 인도해 주려고 가족들이 오기 전에 이제 시신을 냉동칸에서 꺼내놓고 서류를 다 이제 서류가 미비인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또 나가서 뭐 시청 갔다가 구청 갔다가 뭐 우리 대한민국은 막 갔다 하면 탁탁탁탁탁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시겠죠? 탁탁탁탁 뭐 탁탁하면 탁 나오고 이렇게 다 안 돼 있어. 잘 안 돼 있어. 그럼 우리 한국은 정말 이런 거는 막 번개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린 거야. 그동안에 이제 시신은 뭐요? 다 녹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 해가지고 시신 인도를 정식으로 받고 이제 결제 딱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인도받았는데 그 비닐백에다가 넣어놨어, 시신을. 그래서 그 이제 지퍼가 있는데 지퍼를 얼굴이라 한번 보자 하고 턱 열어보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란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강경파, 극보수주의자들은 죽여라. 다시 죽여라. 사형 재집행. 또 뭐 온건파들은 아니다, 이게 알라 신께서 살린 것 같다. 그리고 사형 집행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서 사형이 확인이 됐어. 그리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로는 마약 한 일도 없어. 그 무슨 죄로 죽이냐? 이래 가지고요, 이라는 그 강력한 그 종교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슬람도 아주 그 보수파 이슬람이야. 그래 가지고 죽여라라는 파하고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아니야 죽이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 그, 종교 최고 지도자가 결심을 한 거야. 아하, 이거는 알라 신께서만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형 안 받고,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막 SNS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확 퍼지잖아. 근데 옛날에도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이게 없으니까 퍼져 안 퍼져. 안 퍼지면 결국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냉동 생물학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The wood frogs that were. 자,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미국 서부 지방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살고 있는 산속에 살고 있는 산속 숲 속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에요. 그래서 wood frog라고 부릅니다. 그 이제 냉동생물학자들이 가서 이 개구리를 잡아왔어요. 왜? 그 부근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개구리들이 얼었다가 겨울철에 얼어 있다가 봄철이 되면 뭐예요? 녹아서 살아나더라. 그래서 냉동생물학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해서 지금 잡아서 실험실에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냉동을 다시 그 여름철에 잡아온 건데 이제 냉동을 다시 시켜 보려고 합니다.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Yeah. 그래서 이 박스를 개구리 박스를 냉동칸에다 넣습니다. 냉동칸은 영하 8도.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리고 다 이 과학자들은 다 퇴근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열어보니까 개구리들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Yeah. So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yeah.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Yeah, 심장도 안 뛰고, 예, 뇌파도 없고, 예, 완전히. Yet they're still alive.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아주 단단하게, 네. 자, 이제 녹입니다. 고속 촬영을 두 시간 동안 촬영. 눈 보세요. 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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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살아나자 말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Immortality might be ours. Stretching. 아, 뭐 이 동물들이요 다 운동을 하지 않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는 다 뭐 해요? 스트레칭 반드시 합니다. 우리 사랑이도, 예, 제가 가면. 막 반가워서 막 꼬리를 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요? 아, 생기가 돌아왔어. 왜 돌아왔어요? 온도가 너무 낮아. 즉 계란도 38도가 돼야만 생기가 옵니다. 얘들도 뭐예요? 온도가 영하 위로 뭐예요? 영상이 되면 녹으면 생기가 돌아와요. 왜? 영하로 있을 때는 생기가 들어와 봐야 얘들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기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계란에게는 생기가 올 수 있는 여건이 38도예요. 왜 38도냐 하면 38도보다 낮으면 생기가 와봐야 계란 속에 병아리들이 뭐예요?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네. 그래서 엄마가 38도를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언제까지?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점점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해야 돼. 그때까지. 그죠. 왜? 계란이 엄마가 품어서 뭐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됐다? 그러면 깃털도 있어요, 없어? 없어요. 체온을 유지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깃털이 다 나고, 그 체온을 충분히 병아리가 유지할 수 있을 그런 때가 딱 될 때, 탁, 삐약! 하고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거를 봐도 창조됐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계란 안에는 여러분 그 생기가 와서 병아리가 될 때까지의 모든 그 온도 빼놓고 38도라는 온도 빼놓고는 모든 여건이 딱 뭐요 갖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적당한 수분도 있고 모든 영양소도 다 갖춰져 있고 심지어는 뭐까지 갖춰져 있게 병아리가 드디어 만들어져서 그 알 깨고 나올 때까지 숨 쉬어야 될 때 필요한 뭐요 공기까지도 준비돼 있어요. 어디에? 응. 공기야, 이게. 공기 주머니까지. 하나님이 딱, 얼마의 공기가 필요할까? 딱 해서 그 필요한 양만큼의 공기를 주머니에 딱 넣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믿어야만, 정말, 예. 네. 그러니까 유전자도 우리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 예를 들어서 간경화라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무슨 병이든지 병에 걸려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유전자에 다 짜놓으셨다 이 말이지. 저는. 뉴스타트 하다가 여러분 간 경화 환자가 낳는 걸 보고 제가 기함을 했어요. 응? 지난 20몇 년간을 간 경화로 고생하신 분이 간이 다 재생하죠. 새롭게 경화가 없어. 간 경화 걸린 사람들의 시체를 이렇게 회복해 보면 간이 정말 와, 정말 처참합니다. 간이 막 꽉 좁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간이 경화, 그러면 간이 딱딱해져서 굳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말랑말랑한 새 간으로 다시 재생. 그 얘기는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예요. 그래서 간 경화가 낳는 과정을 제가 또 강의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다시 재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재생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에는 생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생기를 보조해 주는 여건들이 필요해. 아시겠죠? 자. 그 여건들을 일컬어 뉴스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뉴스타트는 뭐예요? N은 뭐예요? 영양. 내가 영양소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거나 막 인스턴트 처먹고 막 이러면서 생기 받아야 돼. 말이 돼야 안 돼요. 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 받겠다. 그건 안 맞아요. 생기 안 와요. 그래서 생기를 가장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식생활로 바꿔야 돼. 아시겠죠? 응. 그 다음에, 운동, exercise. 운동 안 하는데, 여러분, 운동 안 하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운동 안 하고 맨날 방 안에서, 뭐, 이러고 하면 몸이 어떻게 돼? 자꾸 비만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비만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팔다리는 자꾸 돼야 하고 몸은 뭐요? 둥글둥글해서 굴러댕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면 그래. 반야니 운동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숨쉬고 이야 참 기분 좋다. 이럴 때 생기가 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자, 운동. 그 다음에 뭐예요? 물. 물. 수분이 부족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250cc 물병, 이거, 여러분, 500cc죠. 500cc. 이거, 하루에 한 병도 잘 안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적 수분 부족 상태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생기가 잘 오게. 생기가 오려면 물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 기본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데 생기가 올 수가 없어.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예.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자. 아. 그래서 물 마시는 새로운 습관을, 그러니까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예. 물 마시는 습관. 예. 박사님, 유방암에는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식생활 뭐예요? 습관을 바꿔야 돼. 네. 그래서 자 물 마시는 습관. 그 다음에 햇빛. 아, 정말 해가 좋구나. 여러분. 콩을 화분에 심고 물 주고. 그래놓고 햇빛 못 보게 벽장 속에 쳐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어서 어떻게 돼? 썩어요. 햇빛 하나 없으면 썩는다고.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한 햇빛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해를 보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참. 그래서, 그 햇빛은 어떤 면에서 참 신비롭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햇빛이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비타민 D를 만든다, 뭐, 그 정도밖에 알려진 것이 없지만은, 이 햇빛은, 우리의,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 그죠? 해가 반짝 나 있으면 뭐요? 와! 벌써 이런 어떤 힘이 있어요. 생기를 돋구는,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필요해. 그 다음에, 절제. 절제는 temperance. 절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적당하게. 절대로 좋은 거라고 많이 섭취하면 안 돼. 여러분, 식물들도, 농사 지을 때, 와, 이거 미국에서 나온,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비료래. 그러면, 이거 뭐요? 듬뿍 주자. 어떻게 돼요? 식물들 죽어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몸에 좋은 거다. 비싼 거다. 여러분, 냉장고에 숨겨놓고 홀짝홀짝 혼자서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먹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영양 과잉입니다. 그러면 생기 안 와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저쪽 구석에 가게를 하나 차리지. 그러면 수입이 짭짤해요. 네. 여기서는 없어요.
그 여기서는 돈 벌 방법이 없어요. 왜? 생기라는 거 공짜죠? 돈 받고 팔 수가 없는 게 생기요. 그 건강에 제일 중요한 생기를 팔 수가 없어. 생기를 팔 수가 있다면 저는 벌써 뭐요? 억만장자가 됐지. 그 생기에다가, 그 다음에 뭐요? 물 장사 해가지고 뭐, 물. 절제를 어떻게 팔아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자, 그럼 이 적당히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나중 강의 더 세부적으로 할 때 나올 것이죠. 그 다음에 공기. 공기. 우리 사람이 이 공기가 충분히 필요, 산소 공급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오신 이후에 벌써, 오늘이 5일이죠. 이제 날 동안 아침마다 이제 스트레칭 하셨는데,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호흡, 호흡. 호흡.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 스트레칭이란 말은 땡긴다는 말이에요. 근육을,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땡겨. 왜 호흡을 하면서 땡겨? 이 땡기는 이유는, 근육을 땡겨주는 이유는, 우리 온 몸, 근육으로 구성된 온 몸을,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을, 어떻게? 모세혈관을 자꾸 늘어나게 만들어요. 모세혈관은, 이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꾸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어서 모세혈관망이, 엉성해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잘 안 돼. 네,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만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방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모세혈관이 다 오므러들어 버려요. 심지어는 심장, 여러분의 심장에도 모세혈관이 쫙 분포가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아, 이게 이제 모세혈관을 보여주는 게, 이쪽은 빨간색 물감을 넣어서 모세혈관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은 노란색 물감.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심장이 막 이거 운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장 그 안에, 심장벽 안에 모세혈관이 쫙 발달을 해.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심장은 어느 한 군데가 갑자기 탁 막혔다. 이제 막혔다. 그럼 그걸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어느 한 군데 딱 막혀도 심근경색이 안 와요. 왜? 모세혈관으로 다 뭐예요? 이쪽에 막혔으면 또 이쪽에서 오는 모세혈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흡할 때, 여러분이, 이런 기분으로 호흡을 하세요. 자, 칙칙푹푹. 기차 호흡이다. 푹 내쉬고 그 다음에 들이쉬고, 그러니까 푹푹푹푹.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해요. 푹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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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씩 해, 두 번씩. 우리는 한 번도 잘 안 해. 그러다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 된다. 아, 이게 잘 될까? 아, 이게 잘 풀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호흡 안 해요. 그 호흡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호흡 안 하고 사는 삶을 숨 죽이는 삶이다. 숨을 죽여. 가만히 있어보라니까. 좀 생각해보자. 숨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만성적인 산소 부족증에 걸려. 그러니까 생기가 잘 안 와요. 그 다음에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은 어떤 삶이라 그래요? 숨 막히게 산다 그래요. 우리의 호흡 활동은 내가 알파파일 때 제일 숨을 잘 쉽니다. 아,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볼 때는 우와, 숨 좀 쉬자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 숨 쉬는 게 그렇게 의식이 되고 그렇게 좋아. 우와, 좋다. 그러나 골치 아픈 일이 발생했을 때는 숨어야죠. 이게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이러한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은 이게 기본 여건을,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충분히 구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생기를 또 못 받아. 예. 네. 자. 그래서 공격. 그래서 칙칙 푸푸.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운전한다 그러면 혼자서 등산을 간다 하면 완전히 이게 막 몸 체내가 싱싱해지는 거예요. 산소와 물 충분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스트. 휴식. 그리고 아, 내가 운동 잘했다. 아, 조금 피곤하구나. 그럼 또 푹 휴식해야 돼. 휴식하는 시간이 아깝다. 뭐 그래서 밀어붙이면 안 돼. 레스트.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중요한 것이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무엇을 신뢰해? 하나님은 나에게 생기를 보내주신다. 라는 그 믿음.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건강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결은 어떤 약삭 바르고 똑똑한 사람들만 찾아내가지고 이야 이게 비결이야. 좀 가르쳐줘. 이야 이게 비결인데 공짜로 돼? 하나님이 건강 비결을 만들어 놨겠어요? 안 만들어 놨겠어요? 만들어 놨을 리가 없죠. 왜? 생기만 받으면 되는데. 생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뭐요, 기본 여건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해야 그게 사랑이지. 나 내 말 잘 들으면 비결을 가르쳐 줄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얍삽하게 돼 있어요. 조건적으로.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비결 가르쳐 줄게. 돈 많이 내면 그 몸에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어. 그런 건강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공평합니다. 그러니 자 뉴스타트하니 이 상구 박사가 풀어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없어? 없어. 생기도 못 팔아먹고 세상에 운동을 어떻게 팔아먹어요? 물 뭐 햇빛을 어떻게 팔아먹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뭐요? 선택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기본 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 여건이 갖춰졌을 때 생기가 들어오면 유전자들은 확실하게 회복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